조금 사실 쪼다야? 나? 나고? 조금 사실 쪼다야? 그게 뭐야? 응?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약간 대화 안 내는데 오빠 빼고 다 알아들었어 지금 방금 쪼다? 응 쪼다 여우 아니야? 어? 이거 여기에요? 아니 그거 귀여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거 쪼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진짜 왜 그래? 어떻게? 뭐 방송 안 켜져.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온웨어 된 건 아니니까. 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예. 뭐 쪼다 정도는 괜찮죠. 쪼다라니. 이거 혹시 삐 처리? 아니 그거 안 하셔도 돼. 너 때문에 텐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오빠 떨린다 그래서 내가. 네. 방송에서는 쓸 수 없지만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서는 뭐 지금 방송 아니니까 지금 뭐 그렇지만 이제 방 지금 여기 생중계는 나가긴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재밌는데? 벌써 재밌어? 죄송합니다. 시현이 형은 나가도 됩니다. 죄송한데 저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아 진주 M사 주말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어 의외의 두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쵸 저희 둘이 뭐 이렇게. 뭐? 여러분 근데 저는 쪼다가 약간 귀여운 단어인 줄 알고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오빠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장난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이 네. 진행이 정확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메인 작가님이랑 무슨 사이에 처음 뵀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여기 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배성재 형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용국 스님? 내일 생방송 같이 하실 저희 고정 게스트 저희 토요일 오프닝부터 먼저 녹음하겠습니다. 오프닝이요? 네. 1페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이거요? 네 잠시만요. 지금 오늘은 토요일 방송이에요? 미리 녹음하는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레이디오 이시연의 10! 밤 10시 오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8, 7, 1 숙보 TV 시청 반으로 줄이니 살 빠지네 1.6km 걷는 것과 동일 효과 첫 곡까지 듣고 오셨고 첫 곡 정도만 여기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좀 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불이 켜지면 멘트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이시연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배우 이시연입니다. 예. 첫 곡은 이채연님의 렛츠 댄스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TV 시청 반으로 줄이니 살 빠지네 1.6km 걷는 것과 동일 효과였습니다. 네. 이 TV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기 같은 걸 사용하는 시간 이런 거를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스크린 타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한 의학협회가 연구를 한 결과 영상 컨텐츠를 보는 시간을 줄이면은 본격적인 운동을 한 것처럼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이게 되나? 아무튼 예. 영상 시청을 한 그룹 안 한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예. 영상 시청을 안 한 그룹이 TV 볼 시간에 청소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루 평균 120칼로리를 더 소모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이거 그 TV 보면서 막 러닝하고 자전거 이런 거 타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요즘에 그 TV에 잘 나오는 사람으로서 TV를 이 보라고도 보지 말라고도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TV에 너무 빠져서 살지 마시고요. 뭔가 심심하다 그럴 때는 라디오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연의 텐! 언텐! 이번 주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잘한다. 되고 있는 거냐? 이 페이지를 이 페이지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 측근이 저의 라디오 DJ 응원차 놀러 와주셨습니다. 아, 말이 꼬이네. 요즘에 그 연기, 예능, 가수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박진주 씨가 나오셨다. 이, 어떻게 하죠? 네, 아무튼 그 박진주 씨가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새롭게 리뉴얼해서 다시 부활한 여사친, 남사친, 가불 판단소. 우리 둘은 어떻게 친해진 인연인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시연의 텐, 언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카카오TV의 이 라디오의 주인장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엘아웃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1호 게스트 럭셔리 소개해드릴게요. 6팩 교환과 친구 선물 가져가세요. 네, 이 페이지 하단 광고 콜 한 멘트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틀리시면 그냥 바로 하세요. 다시 하시면 돼요. 아 시원찮네요. 어 시원찮네요. 아 괜찮다. PD도 긴장. 생방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원찮다는 반응들이 되게 많네요. 시원찮대. 아재록 정석 그 자체래요. 어? 젊게 입은 거 아니에요, 오빠? 아니, 여기 요즘에 좀 핫한 저기 축구 옷인데. 어딘가에선 핫하겠죠? 벌써 두 장이나 했습니다. 아, 그, 아까 진주 씨, 지금 저기 사연이 별첨으로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사연 소개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읽어주신 이거 따로 이렇게 빼놨다가 읽어주시면 되고 네. 이 부분은 그 진주님이 읽어주시고 이 후투꾼이 이제 서로 이런 거를 이대로 질문하는 건 아니고 이거 네.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서로 질문 주고 받으시면 되고 네. 사연은 읽어주시고 이거 제가 읽어 사연 네네 제가 사연 소개할까요라고 이제 띄워주시면 네. 진주님 소개 1번부터 이렇게 네네 이따가 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시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페이지에서 보세요. 여사친, 남사친 사이에서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남사친 이시연과 여사친 박진주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야무지게 답해드립니다. 여사친이 없는 배디와는 불가능. 이시연의 텐에서만 가능한 특집 코너. 여사친 남사친 가불 판단소. 박수 되지? 네 이제 다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여사친 남사친 가불 판단소 함께할 저의 여사친을 소개합니다.
네. 60살까지 둘 다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사귀어 볼까도 생각했지만 작가님이 써주시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결혼하면서 서로 다행스러워진 사이입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사이 제가 라디오 DJ를 한다니까 응원해주기 위해 바로 달려온 을이녀 여사친 배우 박진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텐의 초대 손님으로 와주셔서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예, 진행이 그렇게 네. 수월하지는 않아가지고 진짜 수월하지 예.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 오빠 보자마자 저도 같이 지금 좀 긴장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좀 시원찮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DJ하는 모습 처음 보실 텐데 어떤 좀 어떤가요? 멋진가요? 아니요. 네. 솔직하십니다. 예. 네. 그럼 저의 그 진행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신다면 몇 점 정도로? 1점 100점 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네, 100점 만점에 1점. 아, 1점 정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처음 뵙기 때문에. 네, DJ를 오늘 처음 하신다고 이렇게. 네, 처음이죠. 오늘 네. DJ는 처음인데 아, 굉장히 또 재미도 있지만 약간 좀 설레면서 네. 긴장도 되고 많은 분들이 시원찮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진주 씨가 베텐에 온 게 처음이 아니시라고. 맞아요. 2018년에 이제 권혁수 아, 오빠가 혁수, 네. 네 스페셜 DJ 할 때 제가 또 왔었더라고요. 세어보니 이제 6년 전이더라고요. 야.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고 우리들은 늙어가고 있고. 아니 그럼 그때는 이제 혁수 씨가 이제 이 DJ를 하셨고. 네네. 아 그럼 혁수 씨랑 저랑 둘 중에 누가 더 잘? 잘. 하나요 DJ를? 방금 뵈서 죄송해요.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권혁수 이션 누구랑 더 친한가? 사실 그 혁수 오빠랑도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었고 정말 그때 이후로 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또 감사한 마음에 오긴 오는데 사실 친한 걸로 따지면 시현 오빠겠죠. 아 그렇게 안 친해요? 혁수랑? 네? 그쵸.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이런. 근데 사실 않으니까. 저희가 저랑 혁수 씨랑 진주 씨랑 다 학교 선후배입니다. 맞아, 다 저희 네, 다 서울예대. 다 한 학번씩 네.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권혁수 이시현 둘 중에 누가 잘생겼나 하나 둘 셋 아니요 그냥 혼자 살 뭐 아니 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잘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둘이 네. 어떻게 친해졌는지 네, 네. 혹시 진주 씨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군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없을 수도 있고요. 네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네. 저는 서울예대 07학번이고요. 또 네, 저는 05학번입니다. 네, 05학번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군대 후에 학교에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다시 돌아오셨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스치듯 봤는데 서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몇 번 뵙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로 이제 각자 데뷔를 했는데 드라마에서 그쵸. 커플로 만나는 거죠. 아 커플 전에 왜 우리 네. 드라마 그 SBS에서 했었던 모던 파머 아 그때 처음 네 그때 처음 이제 그때 네, 이제 같이 하면서 그 뒤에 SBS에서 별로 서로 했던 그때도 좋진 않았는데 다시 만난 세계라고 맞아요 여진구 친구랑 같이 했었어요 그때 네. 저희가 커플로 네, 그때 네. 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를 이겨내면서 진정한 배우로 저희가 또 성장했던 것 같고 사실 그때 제가 오빠가 이제 둘이 그 커플 연기를 하면서 제가 여자 조연상을 받았어요. 아 그런가? 여자 조연상을 받았는데 오. 저는 그 공을 완전히 오빠한테 사실 그렇죠 제가 다 했죠 사실 이런 게 집에 가서 울었어요 왜 저는 왜 안 줬을까 그러니까 되게 멋있을 수 있었는데 되게 못나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너무 고마웠어서 오늘 사실 온 것도 그때의 기억이 또 오빠한테 갚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네. 게스트 섭외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잘 맞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나 혼자 산다도 오빠가 또 와주고 그랬잖아요. 동현이. 아, 나 혼자 산다도 나오셨군요. 네, 같이 수어탕 먹고. 네. 다른 방송사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저 진주 씨, 근데 저랑 네. 커플 연기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다. 많았겠지만. 응.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내 얼굴? 에이 매력 있으시죠. 그냥 그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있던 그 사실이. 그 아,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캐스팅을 다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파트너로서 정말로 저는 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네네. 그러면은 저랑 연기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연기했던 모든 순간. 연기했던 모든 순간이 좋았고 연기를 안 했던 모든 순간이 그냥 약간 다 싫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이제는. 되게 좋았어요. 방송을 아는 분이십니다. 예. 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아, 예. 진주 씨. 네. 이 진주 씨가 언텐에 나온다니까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날려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찐찐 55님이 이 라인업 베텐의 양지화가 두렵다. 음지 있는 방송이에요? 양지화가 뭐야? 음지 방송이에요? 아, 다 숨어서 들으시는 그런. 아, 양지. 감사합니다. 그런 건가? 유명해지지 마 뭐 이런 건가? 나만 알고 싶다 이런 방송인가요? 베텐이 마이너한 방송이라고 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다음은 리버스드 대로 여사친도 없는 베텐러에게 이번 주 게스트 박진주 씨 정말 부담스럽군요. 아, 이거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 아, 괜찮으세요? 여러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타나디스란 시연 DJ 덕분에 박진주님 목소리를 베텐에서 진주님 베디는 또 못 만나겠네요. 그렇죠. 못 만나죠. 예. 근데 정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베텐님. 인기 많죠. 네. 예. 그러면은 서울클래스 1394님 진주 누나 분명 채팅 드립 적응 못한다. 못하시겠나? 아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왔고요. 일단 혹시 채팅창에 댓글 몇 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으시면은 네. 좀 읽어주십시오. 근데 다들 발꼬락 냄새가 뭔가요? 읽을 수 없는 댓글들이 놀랍게도 일주일이나 해. 예, 아우. 그러니까 영화 진주만이라고 자꾸 하시는 하품 잠깐 해도 될까요? 읽지 말라고 하시네요, 댓글을. 아, 배성재 보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니, 우리랑 맞으면 큰일 나요. 아, 진짜 아무거나 많이 읽는구나. 발가락 냄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단어가 나가도 괜찮은가요? 아무튼 지금 네. 이 댓글들은 네. 예, 쉽지 않은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예,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생활 연기에 저희가 좀 생활 연기에 좀 잘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또 사투리 연기를 잘하고 네. 우리 진주 씨는 다 잘하지만 좀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연기.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저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로 시작했지만 예능도 맞아요. 하고 있다는 거. 작년에 M4 연예 대상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눴죠. 네. 네.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연기 전문. 네. 저는 이제 친구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뭐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혹시? 주인공이요. 아무튼 넘어가시고 그래서 준비한 네. 오늘의 코너. 네. 어떤 코너인지 우리 진주 씨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사친, 남사친, 갑을 판단소 코너는 여사친과 남사친 사이에 이거 가능, 이거 불가능 하면서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생활 속 궁금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냉철하게 판단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근데 이 코너 주제를 듣고 많은 분들이 뿔이 나셨다고. 왜 뿔이 났죠? 모이라구 형님께서 베텐러가 여사친이 어딨어? 상상사연 봤나요? 첫치무님 여사친이 뭔데? 크림슨 로즈 99 베텐러가 여사친이 있다? 뭐 등등. 아니 이거 네. 베텐 그러니까 성재 형이 여사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 여기 청취자분들이 여사친이 없다고? 근데 약간 친구도 여사친 말고 친구도 없어요. 왠지 여기에서 재밌게 노시려고 여사친 있으신데도 약간 더 없으시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드립을 재밌게 잘 치시는데 그러니까 와, 여사친이든 무슨 친구들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천재들이 엄청 많으시다. 아무튼 네. 청취자분들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여사친이 어디 있냐고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살았어. 다큐인데 진짠데 맥이냐? 네, 장난 같죠? 심한데?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게 해. 맥이지 마세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보내주신 사연 안에서 또 야무지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올케어 치약 하얀 치약 치약을 쓰면 여사친 남사친이 또 생길 수도 있어. 아 좋죠. 네, 양치질을 좋죠. 하면 생깁니다. 네네. 여러분 예 아무튼 오늘 주제가 여사친 남사친인데 네. 진주 씨는 저기 남사친 많으시죠? 저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뭐 이경이, 우재 네. 뭐 이런 분들도 다 남사친이죠. 재석이 뭐 형.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사실 오빠랑 저도 네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남사친 여사친 느낌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막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은 친하지만 막 계속 연락하고 막 오빠 뭐해 막 고민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그래도 저희는 1년에 한 번은 네. 연락을 하잖아요. 제가 공연 때도 공연 보러 오라고 연락을 했었고 올해도 한번 연락, 작년에 한 번, 재작년에 한번 했었고, 올해 한번 했었고. 맞아, 1년에 한 번쯤 연락하는 거죠. 1년에 사회죠. 한 번은 그래도 연락을 하는 거면은, 또 저는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아. 저희도 친한 사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사친은 안 궁금한가요? 아, 네. 오빠의 여사친은 혹시 누가 있으실까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여사친. 근데 오빠도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뭐 배우원 아. 분들도 있고 또 뭐 나래 언니나 그렇죠 나래 혜진이 네, 맞아요 예, 이 둘이 저는 정말 친한 친구죠 네. 그 둘은 그럼 이렇게 여사친이 아 있네요 네. 한혜진 박나래가 아마 제일 친한 여사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구비를 내야 친구하죠 오늘 예? 뭘 한다고? 어떤 건가요? 친구비? 친구비가 뭐야? 친구비가 뭐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은 남사친 여사친들이 어떻게 저희는 좀 있는 편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뭐 네. 저도 결혼했는데 두 명이나 있는 거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은 오빠는 이제 아내분의 남사친의 반대한 편이신 거 아니면 좀 질투? 저는 제 와이프 저의 부인님의 부인님의 남사친이랑 되게 친해요. 아. 네, 엄청 친해. 저는 네. 그 친구랑 따로 막 동묘 시장도 놀러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와이프분이랑 둘이 막 어디 다니시고 하는 거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예, 괜찮아요. 진짜 친하신 거 같아요. 예, 저는 많이 친해 가지고. 네. 남사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두의 그쵸? 가족 같은 친구네. 네, 네. 해외 여행도 같이 갔고 저랑. 그래서 뭐 그런 별로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사친과 여사친 사이에 절대 불가능한 게 있다면 아니,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죠. 예, 이거는 기준을 정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반신욕이라든가 아,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아니 반신욕은 아 여기 있어서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어떠세요? 새벽에 영상통화 그러니까, 여사친 네.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다?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그건 된다. 근데 각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거 좀 예의가 아닌 네, 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여사친, 남사친 가불 사연 하나씩 소개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이 질문 한번 여러분께 들어봐도 될까요? 여사친, 남사친에서 남친, 여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친구가 어딨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네. 남사친 여사친 굉장히 좀. 진주 씨 네. 시간 없으니까 진행할게요. 오케이. 나 너무 몰입했어.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첫 번째 사연. 불통님. 친한 이성 친구가 본인 생일에 우울하다고 땡톡을 보내면 기분 풀어주러 케이크 쿠폰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케이크를 사서 초에 불을 켜고 집까지 찾아가서 깜짝 이벤트 하기 가능인가요? 불가능인가요? 이 정도 정성이면 친구 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 기준이 각자 애인이 없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사실. 예. 네. 네네네. 아무튼 저는 이거는. 네. 네.
만약에 이성 친구가 서로 이제 각자 사귀는 사람이 없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있으면은 정말 여기 있네요. 고백 공격이에요, 이거는. 네, 그건 좀 오바. 공격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주 씨는 생일을 같이 보낸 혹시 남사친이 있나요? 네? 단둘이. 남사친이랑 생일을 둘이 보낸 적? 아, 단둘이 보낸 적 없는 것 같아요. 남사친 만약에 껴있어도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있다던가. 이렇게. 아니요, 근데 남사친이랑 만약에 둘이 생일을 보냈다? 살을 빼야죠, 이제. 네? 그 뭘 뺀다고요? 네? 그러니까 남사친에서 사가 빠지겠죠. 아, 그치. 이제 그거는 네. 그거죠. 썸 타는 단계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런 지금 이거는 이성 만약에 각자 사귀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 상황은 굉장히 로맨틱한 상황이에요. 미치죠? 그렇지 않나요? 내 생일인데? 그치. 아무도 없어 사귀는 사람이. 근데 남사친이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너네 집 앞에 온 거야. 그럼 이거 굉장히 없던 마음도 생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심지어 여기 앞에 우울하다고 이제 내가 보낸 거지. 생일도 우울해. 근데 이제 왔다? 너, 그러니까 너 마음이 뭔데?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네네. 케이크 앞에 두고 초 끄기 전에. 그러니까 뭐야? 얘기하면 이거 끌게. 약간 이거 어때? 쉽지 않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찾아온 거야? 우린 그냥 친구잖아. 친구끼리 왜 초에 내가 케이크에 이거 초 꽂아서 불 붙여서 왜 못 와? 넌 왜 나한테 사귀자고 해 갑자기? 에이, 이것도 쉽지 않네요. 어렵다. 어렵네. 걔 왜 왔을까? 그럼 왜 올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다시 좀. 진짜.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네, 결론은. 네. 불가능이지 않을까요? 여사친, 남사친 집 찾아가서 깜짝 이벤트 불가능. 불가능. 아니, 저는 가능. 가능하세요? 가능은 한 거. 아, 근데 너무 소중한 친구야, 막. 아, 이게 되게 지금 뭔가. 네. 머리가 계속 막 굴러가는 게 이게 상황이 너무 많아. 여러 상황이 가지 많고 또 누가 그 행동을 했냐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참 것들 어렵다. 때문에 약간 네. 이거는 그래서 결론 제가 내린 결론은 알아서들 하세요. 예. 네. 그거 사실 몰라 우리는 맞아. 어떻게 디테일한 성격도 다르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알아서들 하는 게 베스트지 않나. 성재 형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아. 맞아 누군가는 좋아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여사친이 깍두기 국물 넣어 먹은 순댓국 남은 거 먹기 가능 불가능. 쉽지 않네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가족들끼리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나. 이 정도 만약에 네. 제가 남긴 국물을 진주 씨가 드셨다면은 네. 우린 결혼해야지. 그래요? 아니 갑자기 국물을 남긴 국물을 먹었는데 네. 오빠 다 먹었어 국물을 확 마셔버리면. 근데 예를 들어 이거야. 난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 근데 오빠가 이거 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저 한 입만 내가 먹고 싶어. 한 입이요? 네. 그 국물이 깍두기 넣은 국물. 그것 때문에 한 입 먹었다. 뭐 이런 거가 뭐 무슨 감정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아, 이것도 역시 뭔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 결론을 내리자면은 깍두기 국물 넣어 먹다 남긴 여사친, 남사친의 순댓국 먹는 거 가능 불가능? 하나 시켜 드세요. 아니 너무 우리 어떤 핵 그러니까 어떤 가능 불가능을 계속 얘기를 못 해드린다. 이거 결정을 내야 되나요? 거의 너무 이 사연들이 어렵다. 이렇게 작가님. 그러니까 여기에 사연이. 사심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지 사심이 없어야 먹을 수 있는지 둘 다 맞는 말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오빠야 그러면 한 입 먹어봐. 네. 괜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어. 한 입만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본이 구리다. 사연이 구린 건가? 시연이 형 나가서 세수하고 와요. 세수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어렵게 생각 말고 이상한 소리도 다 받아들임. 너무 마음이 편해지네요. 다 받아주신다고. 저는 이성 친구 사이에 남은 국물 먹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진주 씨가 얘기했듯이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 대신 함부로 오해하지는 말자. 맞아. 네. 그 내 남긴 내 국물을 먹었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날 좋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걸로 마음이 생겨버리면 어떤 거에도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위험해요. 네. 여러분 정확할 때만 마음을 주시고. 네. 다음 사연 한번. 네. 진주 씨 읽어주시죠. 수빈 0918님. 만약 가는 길이 겹쳐서 여친 남친이 나 그리고 여자친구의 남사친 셋이서 카풀을 하는데 운전은 남사친이 하는 상황입니다. 내 집이 제일 가깝다고 나 먼저 내려주더니 여친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여친이랑 여친의 남사친 둘이 가버리는 상황. 이거 이해 가능 불가능? 와 이것도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와이프의 남사친 있잖아요. 그 둘은 충분히 괜찮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주 씨는? 저도요. 저도 진짜 친한 그런 관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뭐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진주 씨는. 자신의 애인의 이성 친구랑 둘이 만나는 건 괜찮으세요? 저처럼 또 이 또 가정들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게 하지 말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상대방이 뭐 이성 친구인데 그분도 결혼했을 수도 있고 이제 저희 나이가 결혼을 하는 나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저도 엄청 친하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 말고 둘이 보내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방법으로 여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냥 데려다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요? 같이 내리셔서. 그렇죠. 불안하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여자친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둘이 가도 되겠죠. 아 이게 무슨 즐겨? 박보검 원빈이면은 사랑과 전쟁이고 빠니 야 쉽지 않은 말들이 계속 이게 참 차 없는 본인이 죄다. 차 없는 본인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결론은. 네. 나 먼저 내려주고 가버린 여친과 여친의 남사친. 저는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마가 뜨면 안 된다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죠. 마가 뜨면 마가 뜨면은 방송 사고예요, 진주 씨.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아무튼 저희 사연은 재밌게 잘 읽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주 씨, 이선빈 씨가 같이 불러주신 오리 날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약간 사연이 애매해서 너무 우리가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연에 대해서. 빠딱빠딱 넘어갔으면 됐나? 이제 뭐 하면 돼요? 계속 이제 사연 지금 다음 사연부터 이제 이제 2부가 돌아왔다라는 네. 그 콜 멘트가 있거든요. 저 7페이지에 2부 계속 만나볼까요? 하고 이제 사연 안 한 거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이것도 하고요? 네네 그것까지 예. 하고 사연 만나볼까요? 한 다음에 아까 그 다시 4번으로 돌아와서 4번 사연 소개해 주시면 네. 지금 뭐 잘하고 계시고요. 작가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아니 둘이 두 분이 대화하시면서 저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연에 뭐 친한 친구 남사친은 가능하지만 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난 절대 안 될 것 같다라든가 안 되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한 사람도 있어버려서 그래, 그치? 뭐가? 그러니까 친한 남사친 여자 그 와이프 분의 친한 남사친을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남사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디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를 데려와서 아, 나 옛날에 친했던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로 좀 그런 경우라면 아, 나는 좀 불가능한데 미리 사연을 좀 봐야겠다. 이거 봐봐. 진주야 4번 좀 읽어봐라. 아 근데 진짜 막 하셔도 돼요. 그런 두 분의 생각이 그런 거니까 어 절대 안 된다. 뭐 나는 된다. 막 놀면 뭐하니 하듯이 좀 이렇게 빵빵 좀 아 저는 재밌는데요. 벽 보고 말하냐. 야 이거 좋네요 아주. 욕만 안 하면 됨.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시연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스페셜 DJ 이시연이고요. 이시연의 10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옆에는 저의 찐친 여사친 박진주 씨가 나와 계시고요. 여사친 남사친 사이에 가능 불가능인지 판단해드리는 코너 네.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쉽지 않네요. 계속해서 가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뭘 바꾸시겠어요? 바꾸셔도 됩니다. 그냥 친구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뭔가 그 단어들이 더 애매하게 뭔가 애매모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친구로 지금부터 바꾸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로맨틱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아니 그래서 바꾸시겠냐고요. 나 혼자 바꾼다고 될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다음 이 사연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폰제일조님. 회사 동료가 술 마시다가 차가 끊기면 남사친한테 전화해서 집 데려다 달라고 한다는데 전 이건 썸 정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두 분은 이성 친구가 새벽 2시 넘어서 막차 끊겼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하면 가는 거. 가능 불가능? 전 솔직히 여사친이 막차 끊겨서 길바닥에서 자든 말든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 생각에는 네. 데리러 오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네.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새벽 2시 특히 미쳤어? 이 시간에 네. 진짜 야, 도, 아, 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이 정도의 또 이런 새벽 2시에 네, 전화 온 거부터가 지금 뭐 하는 그쵸. 거냐 그때부터 네. 전화한 거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이제 싸우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약간 좀 불가능에 가까운 하지만 네. 또 고백 공격이 준비가 돼 있다면 아이고. 네. 그러면 또 나갈 수 있는 네. 3시, 4시에도 전화가 오면 나갈 수 있는 근데 오빠 너무 심심했고 할 게 없었어. 막 미쳐서 막 벽을 막 바로 차고 있었어. 너무 심심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진주가 뭐 만약에 나 새벽 4시에 술이 취해서 전화 왔다. 저는 갈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든. 아니 맞잖아. 지금 새벽 4시에 집에 못 가면 어떻게 해.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한테 전화했겠어.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네. 또 가야 돼.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 이거는 사고. 박진주가 술 먹고 새벽 4시에 전화했다는 거는 위급상황. 한 인간을 살려야 된다. 정말 이거는 밖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진주 씨가 전화가 온다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도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박진주가 봐봐. 새벽 4시에 술이 취해서 전화가 왔어. 네. 오빠 뭐야? 박진주가 술 취했는데 데리러 오래. 가야지 그럼.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네, 좀 잘 판단하셔서 네, 그러네요. 다급함이라든가. 뭐, 진짜 네네네. 긴급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 이게. 진짜 전화 안 했는데 다음날 또 안 좋은 얘기가 들릴 수도 있으니. 그렇죠. 특히나 여자분들이 새벽에 전화 오면은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상황 판단을 좀 한 뒤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는데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요. 네. 자. 그러면. 진주 씨, 그러면은 또 제가 다음 서연을 한번 네. 유오목님 두 분은 남사친 여사친이랑 단 둘이서 인생 네컷 찍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포즈는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둘이 같이 손아트 가능 불가능? 둘이 찍은 사진 인별 그램 스토리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요거는 좀 쉬운 사연이네요. 네. 요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추억으로 특히 남길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항상 손아트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시연 씨, 박진주 씨 여기서 손아트 한번 해주세요. 어 다르게 했네요. 이것도 아 이게 죄송합니다. 오빠 축구복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응?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가능한 네, 부분으로. 이거는 사실 네네네. 혹시나 연인분들이 계셨는데 그 남사친, 여사친분들이 아,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분들이 아, 맞아요. 계신데 저희는 또 네. 직업이 이렇지만 손아트를 하는 거는 이거 또 결론을 내리자면 아 잠깐만요. 반대로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저는 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뭐 기사사진 찍거나 이럴 때 막 뭐 이렇게 하고 할 텐데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여사친이라 손아트하고 인생 내 컷을 찍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애인이 그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하트라고 찍는 건 안 된다? 네. 또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랬다 저랬다가. 네. 근데 뭐 진주 씨 인생 내 것 자주 찍으세요? 저는 그 막 친구들랑 술 먹고 이러다가 뭔가 이 젊음 이 시간 남기고 싶어서 자주. 젊음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찍어본 적이 없어요. 어 정말요? 네, 저는 그 20대 초면 스티커 사진. 네. 얼굴 거의 눈코 입 안 나오는 거? 그거 하얗게. 네. 그거 이제 채팅 사진에 올려놓고 많이 썼었죠. 작가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남사친 여사친이랑 단둘이 손아트 사진 SNS 올리기 가능 불가능. 애인이 있는 상태면 안 되고 애인이 없는 상태면은 너무 가능하다. 거의 지금 모든 사연들이 애인이 있으면은 불가능. 하지만 여사친이 그쵸. 새벽에 전화 와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것은 웬만하면 해줘라.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씨. 저랑 남친은 영화 취향이 달라요. 별로 제 취향이 아닌 영화가 개봉하면 저한테 꼭 초딩 때부터 친했던 여사친이랑 둘이 보고 와도 괜찮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면 좀 쪼잔한 것 같아서 그러라고 하는데 심하게 거슬립니다. 애인 있는 상태에서 남사친 여사친이랑 단둘이 영화관 가는 건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미쳤어? 아 이거 어디? 야 그러지 마. 욕하면 안 돼.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이 계속 거슬려하고 신경 쓰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이거는 진짜 소망 이소망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는 소망님 이거는 헤어지. 아니죠. 또 뭐 얘기를 해서 이거 얘기를 하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거든요. 꼭 같이 봐야 사실. 하나. 네. 아니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보면 될 텐데 왜? 저도 사실 부인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굳이 왜 진주 씨랑? 그렇죠. 아, 근데 취향이 다르니까. 아, 저는 이거는 재밌는데 막 이렇게 보기 이거는 완전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네, 이미 여기 심하게 거슬린다고 써 있고. 심하게 거슬린다고 써 있네요. 이거 야, 확실히 저희도 많이 거슬립니다 지금. 네. 네. 다음 민트 바닐라님 여친이랑 여사친이랑 셋이 노래방 갔는데 여친이 너무 음치인 상황이라고 하면 여친한테는 탬버린 치고 있으라고 주고 노래 잘하는 여사친이랑 다정한 커플 듀엣곡 부. 아 이거 여기 댓글에 왜 셋이 다니냐 자꾸 그러니까 왜 자꾸 셋이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왜 계속 셋이 다니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 여자친구한테 야 자기야. 탬버린이나 자기는 탬버린이나 쳐 노래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기야 진주 노래 잘하지. 와, 와 하면서 자기도 좀 옆에 쳐볼래? 나도 뭐 율동할게. 그러니까 탬버린 안 치게 하는 건 어때요? 아니 왜냐면 이분이 탬버린 치게 한 게 나는 열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탬버린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잘 없죠. 네, 탬버린 없는 노래방을 가시면은 네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여사친한테도 계속 노래만 시키는 것도 좀 저는 실례라고 제가 진주 씨가 계속 한 시간 또 노래만 계속하는 거 그렇죠. 아 그렇죠.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이 화음 노래를 하고 싶은가? 화음을? 네. 아, 이 남자분이랑? 그렇죠. 꼭 노래방 가면은 자기의 어떤 예술 열정을 태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여사친이 그걸 잘 맞춰주는 친구인 거지 둘이 그
예술 그 코드가 맞는 화음을 거지. 화음을 잘 맞춰준다.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탬버린이나 쳐라. 여자 탬버린 때문에 지금 이게 되게 가혹한 사연처럼 느껴지는데. 그대 안에 블루 여기 나오네요. 그대 안에 네. 블루 같은 노래를 할 때는 또 아 그런 노래를 하면 탬버린 안 쳐도 되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은 약간 그 듀엣곡을 그 발라드 위주로 하면은 탬버린도 안 치고 여자친구랑 노래도 할 수 있고. 일단 자꾸 셋이 노래방 간 것 같아요. 셋이 다니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다니지 마세요. 민트 바닐라님 셋이 다니지 않는 걸로 네. 결정 짓겠습니다. 예, 네. 다음 사연. 네, 두릅치기님. 두 분은 내 애인한테 야, 너 정수리 냄새 진짜 심하다 하면서 정수리에 코 박고 냄새 맡는 남사친 이해 가능, 불가능? 정수리 뽀뽀 말고 냄새 맡기라면 괜찮나요? 그치만 이런 장난 너무 친해 보여서 사귀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정수... 아... 두릅치기님 네. 일단 저는 이 사연 자체가 정수리 냄새를 왜 맡는지도 약간 의문이 그런 쪽이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왜 이게 그러니까 애인인 거잖아. 아니, 냄새를 왜 맡는 거야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수리 냄새를 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요 아예. 어 진짜요? 네. 와이프분 정수리 냄새 맡아보신 적 없으세요? 아, 왜 맡아봐요 그거를? 왜? 어 진짜?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분들도 셋이 같이 다니지 마세요. 안 다니면 될 것 네. 같아요. 왜 굳이 셋이 만나서 자기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왜 정수리 냄새를 그쵸? 맡는지가 의문인데 불가능이죠. 불가능. 아 이거 완전 완전 불가능입니다. 내 이거는 어떤 애인의 냄새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냄새가 아닐지언정 맞는다. 비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댓글들이 정말 야 이거는 집합 금지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 그 코로나 때처럼 네네. 집합을 금지시켜요. 그럼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이렇게 아니 그 만나지를 마세요. 계속 이렇게 정수리 냄새를 계속 맡으시. 자꾸 노래방을 분명 이런 사연을 보낸 거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거든 지금. 만날 때마다 정수리 냄새 계속 맡는 노래방을 같은 분들은 아니실 것 같은데 아무튼 만나지 마십시오. 이 두 민트 바닐라님이랑 두릅치기님 셋이 만나지 마십시오. 자 다음. 한정살림. 네. 남사친이 제 생일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소고기 기프트콘을 보내줬습니다. 오. 아직 학생이라 이렇게 고가 선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친구 꿍꿍이가 의심스러워요. 두 분은 적당히 친한 이성 친구 생일에 고가 선물 해주기 가능? 불가능? 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네, 생각해요. 이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학생이셔서 이게 한정살님은 지금 이 친구의 꿍꿍이가 의심스러워라고 했잖아요. 네.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치. 마음에 들었으면은 꿍꿍이라고. 바로 너무 고맙다고 그냥 지들끼리 해결을 했겠지.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사연을 보낸 거 아니야. 그 소고기 내가 혹시 밥으로 좀 갚아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럴 거면은 소고기를 다시 드리고 아예 이 친구의 꿍꿍이가 의심스러우시다면은 사전에 탁 차단하는 게 서로 오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정살님 맞뜨지 않게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유진님 만약 여친 나 여사친 이렇게 셋이 놀이공원을 갔는데 여친이 롤러코스터 잘 못 타서 앞자리 타기 싫다고 하면 여친은 혼자 가운데 자리 타게 하고 여사친이랑 둘이 맨 앞자리 같이 타기 가능 불가능? 저는 다음 걸 따로 탈 것 같아요. 그냥 예. 왜 또 셋이 가갖고 아, 왜 그러는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여사친이 문제야. 왜 꼈어 여기? 어? 둘이 데이트하는데. 아유 정말. 뭐 저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네. 저런 애도 여친이 있다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무튼 저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예, 이건 절대 안 될 일이고. 아무튼 여기까지 사연을 봤는데 참. 네. 예.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복잡하네요, 이 타이밍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김현철, 이소라님의 그대 안에 블루. 내가 봤을 때 하루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오빠 계속하는 거야? 일주일.
가곡은 일주일하고 8일 하세요. 그 다음 주 것까지 미리 하나 녹음하면 돼요. 각오는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하다 보면 이제 괜찮은지고. 지금 긴장 풀렸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 사연 정리하는. 오빠 첫날이구나. 어. 네. 한 번 오빠 첫날 때 제가 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주야 마 안 뜨게 계속. 사연이라도 많아서 다행이다. 근데 두 분이 롤러코스터 탈 수 있지 않아요? 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굳이 A는 가운데도. 그러니까 두 사람을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딱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눈치가. 어? 아 그럼 난 다음 거 탈게.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리고 혼자 뒀다는 거 자체가 사실 배려심이 좀 없는 거다 그거는. 셋인 걸 떠나서. 헤어져야 돼. 이거 뭐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했냐? 이유진님? 별사탕. 어 다음 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아 그거는 이제 이제 또 계속해서 사연 네, 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 사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라고. 네. 마지막 엔딩 페이지는 어디? 엔딩 페이지 아까 그 8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사탕님. 여사친이랑 대게 먹으러 갔는데 혼자 잘 못 먹으면 대게 살 직접 다 발라주기 가능 불가능. 전 대신 발라주는 짓은 못하고 차라리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직접 10원만 보여주고 말겠습니다. 이거 약간 깻잎 논쟁 같은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다리 하나쯤은 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대게 잘 까거든요. 대게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까지 가면은 사실 눈치가 있는 분이시라면은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네네네. 예. 근데 저는 좀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손재주가 좋지 않은 편이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뭔가 밥 먹거나 뭐 고기 굽거나 이렇게 구워주시고 이런 거. 많이 해주셔서 어떤 감정 없이도 좀 이렇게 발라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끝까지 다. 지금 여기는 아마 이분은 계속 이제 발라주는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발라주는 건 좀. 그렇죠. 근데 애인이 있을 때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네, 안 될 것 같긴 그냥 합니다. 오빠랑 나랑 이렇게 막 밥 먹는데. 결론은 저는 하나 까주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2개까지, 2개부터는 조금. 눈치껏 해라. 네, 이거는 좀 눈이 진짜 막 무서웠어요. 네, 눈에 좀 베는 게 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뚜벅이님. 내 애인이 이성 친구랑 매주 두 번 이상 만나서 각자 강아지 산책 같이 시킨다고 하면 이해 가능 불가능? 진짜 산책만 시키고 집에 돌아온대요. 대신 산책 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하면 괜찮나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전 이거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두 번 이상? 되시겠어요? 이거는 저는 절대 네. 안 된다고. 사실 저도요. 산책이라는 게 연인 사이에 굉장히 로맨틱한 네.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런 산책을 저와 하지 않고 다른 남사친 여사친과 한다는 것은 저는 완전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제가 봤을 때 헤어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예,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오빠 이렇게 잘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신 거 보면은 네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네. 예, 그것도 잘 아~ 예, 이분들 저는 눈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강아지들끼리 너무 친하면 강아지들이 원한대. 아니 그니까 어떻게 강아지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맞아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강아지가 갑자기 막 날 때문에 아니면 강아지 뭐 이런 거는 또 이런 건 또 주인이 강아지 주인이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누구야 봐 지금 우리 멍멍이가 지금 얘기하잖아 나한테 보고 싶다고 다 이거는 개소리. 아이고 어차피 강아지가 강아지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믿지 마십시오. 네네. 이건 불가능입니다. 네. 자 다음 최병찬님. 네. 여친이 자기 친한 친구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상대가 남사친이었어요. 둘이 10년 된 친구라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설명은 해주는데 왠지 제가 둘 사이에 낀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의 애인이 이성 친구랑 내가 모르는 얘기하면서 친한 티 내는 거 이해 가능, 불가능? 저는 불가능. 불가능. 장난해?
이것도 사실은 아, 병찬이 아, 이거는 이것도, 배려가 없는 거죠. 네, 너무 배려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네. 함께 있어서 가장 즐거운 사람이 자기 연인인데, 그렇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더 즐겁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헤어지죠. 진짜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설명은 해주는데 이거 헤어져야 돼. 이거는 불가능. 아,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을 지금 이별로. 네네. 아, 그래서 댓글 창에 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망상남님, 두 분은 여사친 남사친이랑 음식 하나 사서 나눠 먹기 가능 불가능? 어, 아까랑 비슷하네요. 음료랑 탕후루처럼 나눠 먹을 때 서로 침이 공유되는 음식이라면요. 여사친이 자꾸 제가 마시는 음료 한 입만 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입 닿았던 부분이 공유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보니까 약간 여사친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의미를 크게 두려고 하는데 저는 의미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둬도? 괜찮지 않을까? 오이? 아니 이거를 계속 한 입 달래 지금 빨대를. 이건 의미 오빠 나 빨대 쪽으로 한 번만 저기 내가 빨아볼게 이러면 아니 어,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요? 네. 목이 말라가 죽어가고 있어. 한 입, 서로의... 한 입 그거 먹는 게 좀. 아니, 죽어가지는 않지. 무슨 사막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충분히. 그러니까, 입이 닿았던 부분이 공유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어.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드, 하드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아, 그건 좀 그렇죠. 아, 그건 그렇죠. 그 빨대. 빨대. 빨대 이렇게 치워서 이렇게 옆으로 먹어야죠. 아니 근데 이분은 계속 침이 공유되는 그럼 탕후루 이렇게 하나 먹었어.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닿잖아요. 탕후루는 낱개잖아. 이렇게 하나 쏙쏙 빼서 먹으면 되지. 아, 너 진짜 싫구나 이 사람. 어? 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미가 없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여자분들은 그런가요? 의미가 없는 그렇지 않아요? 분들은 어떠세요? 의미가 없다. 예, 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아, 의미를 가지. 남자인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엄청난 지금 힌트가 나왔는데 몇 걸음 가면 다른 빨대가 또 있어. 아, 그러니까 빨대 치우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근데 사실 나는 빨대를 먹는 것도 그냥 별 의미 없다고 봐. 진짜요? 응.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부감만 없으면 그래도 난 이 사람 침이 닿기 너무 싫어 이러면 안 먹겠지. 와, 처음부터 달라는 소리도 안 할 거야. 이거야말로 저는 그럼 아직 고백은 하지 마십시오. 아직 고백은 하지 마시고 좀 더 상황을 보시고 하드 정도까지 한 입 드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드요? 하드를 이렇게 먹었어. 하드라는 입.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하드가 하드. 그 딱딱 여기 꼽혀 있는 거, 봉에 달려 있는 거. 이걸 한 입 쏙 먹었어. 이거를 이제 한 입 먹는 거지. 그럼 이거는 고백 공격이 가능하다. 어. 한 번쯤은. 그런가? 근데 너무 더럽게 막 이렇게 먹은 게 아니면.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먹는데 한 입 달래. 그러면 고백 공격이죠. 고백 공격? 네. 아, 애매한데요. 고백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아무튼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 아, 저는 불가능. 불가능. 네, 불가능. 저는 가능. 네. 여성분들은 사실 그렇게 의미 없이 그냥 한 입만 이럴 수 있다. 네. 놀라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요? 네. 아무튼, 다음 사연. 아니,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을. 아니, 남자들은 오해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해하실 것 같으세요? 작가님 막 나 한 입 먹고 줄 수 있어 하신다고. 좀 보시오. 설레는 게 있어요? 좀 설레는 게 있다고. 진짜? 네. 야 맞아요. 아니 근데 나는 설렐 것 같아. 나는 설렐 것 같아. 어 근데 그것도 약간 관심이 있는 여성분이 좀 이렇게 아 한 입만 이렇게 해야 설레지. 그치 내가 이렇게 먹었던 빨대를 다시 이렇게 빨대를 한다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입을 맞춘 거나 진배 없어요. 진짜 오빠도. 아니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상황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도. 네, 넘어가시죠. 네. 정말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예. 자, 네. 다음 누구 잘하세요? 네일해님. 네일해님. 만약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1박 2일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나랑 안면도 없는 남사친이 두세 명 섞여 있을 때 아, 쿨하게 보내주는 거 가능 불가능 유부남 시원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진주님은 남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불가능이죠. 이거는 아, 말이 안 돼.
모르는 남사친 이게 사실 법원에 제일 많은 그거거든. 이렇게 가면 아, 이제 바로 도장 찍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가 나랑. 아니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는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불가능이죠. 아 이건 절대 내일 애님 이게 만약에 헤어지십시오. 쿨하게 보내주는 거 진짜 좋아하면 전 쿨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쿨은 어떻게 쿨해져. 아 여행은 사실 이성 친구들끼리 동성 친구들끼리 같이 가도 사실은 조금 보내주기가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다 뭐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사연. 자 호구마님 여사친이랑 땡톡하다가 좀 말다툼을 했는데요. 여사친이 저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설마 저한테 호감 있는 건 아니겠죠? 두 분은 이성 친구 사이에 하트 이모티콘 쓰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네? 불가능. 오빠 정말 좁은 문이구나. 예? 예? 뭐라고? 좁은 문이에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야 생각보다. 보수적? 아 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트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아닌가? 오빠 평소에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아, 속빈 하트, 속찬 하트 다른가요? 속빈 하트, 속찬 하트가 뭐야? 뭐 평소에 이렇게 오공식 네. 사랑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도 자주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부인님한테요? 네, 네. 어 자주 말합니다. 하트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뭐 예를 들어 막 선배님들이 계셔서 막 선배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말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땡톡. 네네네. 땡톡으로 하트를 보낸 거죠. 하트를 탁 보냈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트를 보냈어. 그러면 이거는 좀 미안해 하면서 하트를 땡 보냈어. 그러면은 그렇죠. 아 이거는 좀 저는 반대입니다. 속이 찬 하트든 속이 빈 하트든 저는 다 반대입니다. 예. 저도 완전 보냈어. 아니 근데 생각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인데 진주가 하트 보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할 것 같아. 그래. 오빠 다음에 보자 하고 하트 그냥 뒤에 붙인 거죠. 조금 저도 사랑이 많은 앤 거지 그냥. 아, 저도 약간 꽉 막힌. 네. 오늘 알게 됐죠. 제 별명이 옛날에 비엔나 소세지였거든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와, 맞아.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오빠랑 저랑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해볼 일이 없어서. 술김이 술자리에서나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좋은 데만 오고 가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아무튼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전 너무 가능해요, 여러분. 자, 다음 사연. 네. 스택님 남친이랑 남친 여사친이랑 셋이 새우 먹으러 갔는데 여사친이 새우를 못 까더라고요. 아, 아까 그 대게 까는 거랑 비슷하네. 전 남친이 까주는 건 보기 싫어서 제가 대신 여사친 새우 다 까줬거든요. 두 분은 셋이 밥 먹는데 내인이 이성 친구 새우 까주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아 진짜요? 저는 실제로 제 이제 부인님이랑 친구들이랑 이런 새우를 많이 먹어요. 해산물을. 그럼 이제 가끔은 제 또 부인님께서 제 친구들에게 새우를 까줄 때가 많아요. 아, 친절하신 스타일이구나. 내가 너한테 새우 까주면 이상할까?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부인이 있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부인은 안 까줘. 그럼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까주는 게 이제 열받는 거잖아. 아, 네. 이거는 좀 대게랑은 좀 다른 게 대게는 좀 빡세거든요, 까는 게. 어, 새우가 더 빡세지 않나요? 새우 빡센가? 아니 그냥 따로 아니 그냥 싫어 그냥 까주지 마. 따로 드세요 따로. 아 저는 한 마리 가능. 한 마리 이상 불가능. 두 마리 이상 되게 불가능. 되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이것도 눈치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눈치껏 해야지. 네. 자 다음 사연 읽어주십시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뚜루룸님. 만약 여친이랑 여사친이랑 셋이 같이 있는데 여사친이 춥다고 하면 겉옷 벗어주기 가능? 불가능? 친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 추워서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는 정도라고 하면 여친 눈치 안 보고 겉옷 벗어줄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정해져 있잖아요. 벗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건 인류예요. 네, 이거 왜냐면은 이거는 위급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죽어가는데도 안 돼. 절대 벗어주면 할 수 없잖아. 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안 벗어. 오빠 뭐 하는 거야? 야 애가 죽어간다고. 오빠 뭐 하는 거냐고. 너 지금 얘 죽는 걸 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벗어줘야 된다. 이거는 뭐, 예. 네. 무조건 벗어줘야 돼요. 인류예요. 지금 애가 지금 밖 길에 누워가지고 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내가 저 술 취해서 갔어. 와이프랑 같이 갔어. 네. 갔는데 네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옷을 벗어주는데 네. 뭐 하는 거야? 라고. 아니 얘가 지금 그렇죠. 죽어간다고. 네. 아니 장난해 이러면서. 야 이런 그럼 그분이랑 헤어져야죠. 그 정도의 인성이라면은 네. 이 상태는 벗어줘야 된다고 네, 가능하다고 네.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네요. 예. 야. 왜냐하면 제가 마무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저도 사실 첫 마무리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첫 마무리한 여기 거는 있네. 아 여기 있네요. 야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은 이제 지금 다 읽어봤습니다. 네. 진주씨. 그럼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만이 남았어요.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얍. 네. 약간 이런 것도 살얼음판이라고. 아우. 사연이 바닥난 건 처음. 오늘 결론 3인 이상 집합 금지. 아니 나는 사연을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아, 아니 근데 시간상 다 하신 괜찮 다 좋았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논 두 분이 되게 이렇게 논쟁하면서 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네. 큰일 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두 분의 기준은 한 거니까 두 분 생각. 오빠랑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결론이. 하트는 정말. 네. 아니, 나는 빨대가 이해가 안 돼. 분명히 마음 있는 걸 텐데. 어 그래요? 아니 내가 쓴 빨대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닦아서 쓰면 돼. 아니 저는 아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PD가 먹다가 저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물도 이렇게 마시는데 지금. 아, 근데 오빠가 유독 약간 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 그게 감정이 없어도 그냥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잘 먹는데. 아니 왜냐면 일단 비위생적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빨대를 돌려 쓰는 거는. 근데 여기서 비위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는 마음이 있다. 네가 먹었던 건 깨끗할 것이다. 아예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이상한가? 정말 이거 맛이 궁금해서 그럴 수 있잖아. 싶으면 어떡해요? 빨대 빼고. 근데 빨대가 없어 애초에. 그냥 컵이야. 그럼 뚜껑 열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우린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렇죠. 남자들이 오히려 아니 그렇게 안 하시네. 브라시언이 뭐야? 비엔나요. 비엔나요. 앞뒤 꽉 막힌. 유교. 아 나는 오빠가 이런 스타일이 전혀 몰랐어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좀 그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사탕 먹을 수 있냐? 아 못 먹죠. 그거랑 뭐가 달라 빨대. 아우 오공 비엔나. 아, 저 맨정신에 대회한 건 뭐 오랜만이네요. 아, 근데 댓글들이 너무 재밌다. 그러게요, 진짜. 정확한가. 기한이랑 잘 맞길래 야생남인 줄. 아. 좀 다르죠? 저는 도시남입니다, 완전. 네. 오빠 약간 깨끗하고 약간 좀 이렇게. 저는 굉장히 도시남이에요. 맞아. 오늘도 샤워를 두 번이나 했어요. 왜 두 번이나 하셨어요? 운동 갔다 한번 그냥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남자분들이 하고. 오히려 아, 세 번 했구나. 잘 씻으시더라고. 나오기 전에 또 한번 하고. 아, 제가 껌 붙여놓고 다시 먹지는 않았어요. 저 지금 집에 와서 한번 더 할 거예요. 아, 그럼 세 번 하시는 거예요? 네 번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농촌 총각인데. 아 그래서 치매 민감하네. 오빠가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어서 좀 그런 거에 더 좀 있나 보다. 그런 거 그렇게 막 깔끔하지도 않은데. 매번 샤워하면 깔끔한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배성재 형님과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말 많았어요. 혹시 작가랑 무슨 사이냐. 처음 뵙는 사이입니다. 야, 너 선물 준대. 치약.
아,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아, 잠깐 살렸네. 미안하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인사 나눠주시면 되고 소감 한 말씀 해주셔도 되고요. 네. 끝곡은 몇 문장 써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의 10. 오늘은 저의 여사친 박진주 씨와 여사친 남사친 가불 판단소 코너를 함께 해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올케어 치약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약 아주 좋네요. 네. 네. 박진주 씨.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라디오. 네. 어떠셨는지. 네. 소감이랑 저기 끝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일단 시원 오빠랑 이렇게 오랜만에 일 때문이지만이라도 만나서 네. 서로를 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재밌다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뒤집어지게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 오빠가 이렇게 깔끔하고 네. 이렇게 되게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간에 그런 거 알게 된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네. 남사친, 여사친 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분을 속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챙기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주 씨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다시 이시연의 10, 언텐으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 씨.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뵙죠. 2025년에 뵙겠습니다. 예, 2025년 아니면 연말에 한번 뵙든지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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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저는 아직 한마디 남았기 네. 때문에.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끝곡으로 토이의 세 사람 들으시고요.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이션의 10. 그럼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이거 살려서 읽는 분 처음 봤어. 세 사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세 사람? 아우, 축축해. 큰일이다. 나 이제 생방이야, 진주야. 청심환 없냐? 지금 생방이라고? 이제 10시에. 20분 후에. 아, 오빠는 생방을 또 하는구나. 걔도 이제 좀 중간 이후부터 좀 풀렸어. 근데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알림이? 뭐. 근데 저는 오빠가 이런 성격인지 몰랐어요. 뭐? 응? 엄청 깔끔한 성격이야 나. 그러게. 주우재라도 연결시킬까? 아 이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지금도. 아 생방 할 때까지? 아니 이제 네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제 준비할 때쯤 끄면 됩니다. 진주랑 같이 할까요? 충분히 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우 지금 처음이어서. 네, 여러분. 예, 아유. 오빠랑 저랑도 약간 오랜만이어가지고 편하게 잘 부탁한 것 같아서. 2030년쯤에 싱글벙글 쇼에서 만나요. 약간 힘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서 이렇게. 이태김 선배님. 아직. 잘 계시지? 누구? 네. 라디오 본방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러니까 그 네컷 느낌으로 서둘러서 가려고 한다. 그냥 하나 찍고 질문 사서 해주고 네컷은 다. 너 한 번 더 나오지 않냐? 응? 한 번 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나 녹음한 게 토요일 날 나가는 거. 아. 사진을 하나 저희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있거든요. 생방 방송하고 두 분하고 이제 기념 사진 하나 찍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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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 네컷 사진을 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가지 포즈를 인생 네컷처럼요? 네, 네. 뭐 하트 같이 넌 이렇게 해, 난 이렇게 할게. 아니, 오빠 이렇게 난 이렇게 할게. 알았어. 알겠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97년도 스타일로 좀 이거. 떨어져서 찍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다른 동작. 서로 매너선 이런 거 서로 매너선. 하나, 둘, 셋. 정수리 냄새 한 번.
정수리 냄새를 왜 만든 거지? 아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 내가 너무 가몰입했나? 엘리베이터 꽉 찬 엘리베이터가 남사친이랑 여사친이랑 서 있는데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 너 왜 이렇게 냄새 나? 작가님 어떤 삶을 기분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게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마지막 하나 더 내 컷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하나 넌 이렇게 해, 난 이렇게 할게 옆으로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어 네 어, 근데 하트를 진짜 만들어주시면 안 닿으시면 안 닿아서 너무 웃긴데? 이 하트가 보통 사람 못할 것 같긴 해. 어, 근데? 그러니까 동료처럼 이렇게 화이팅 하는 거 어때? 그냥, 그냥 화이팅 나 내 친구 어디서 봤는데 여, 남사친인데 뒤에서 허그하고 있는 거 봤어. 그거 아니지. 그래서 그거 보고 도라인가? 근데 연인이 없으면요? 없으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어때? 오빠는 핫하고 이거 저는 화이팅 하고 있는 거. 어 좋네. 근데 저 손으로. 이 손으로? 아 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죠. 아 그분 잘 그래도 보기 좋은데요. 이런 사이가 있는 게 어디 얼마나 좋아. 진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오빠 긴장해가지고 같이 긴장해가지고. 재밌어서 타고 아니에요. 저희는 너무 웃겼어요. 두 분의 그 네? 약간 두 분의 그 어긋나는 케미가 너무 웃겼어. 근데 저희 생각보다 케미가 많이 어긋나는데요? 약간 우리 케미가 아니야. 많이 어긋나지 않아? 아니야. 좀 더 맞춰보면 괜찮을 거야. 어. 지금 내가 생방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또 할 수 있느냐 여기서 계속 끝나느냐. 나 혼자 가볼게요. 인사해주시고 저희 쉬하고 와도 돼요? 네, 네, 네 인사하고 이제 이거 끄겠습니다. 어, 나오고 있었어? 한번 파이팅 하자. 하나, 둘, 셋. 아, 좀 이따 나오나보다. 네, 네, 이게 조금 약간 딜레이가 있어. 끄겠습니다. 네, 끄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내 기념품으로 SBS 볼펜 챙겨가. 아,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그냥 나쁘지 않았어. 어, 예, 저희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번.